솔직히 없어. 이거 모닥들이 지어낸 얘기야. 이번에는 저를 비롯된 질문인데, 성공하려면은 당장 이 물건을 집안이든 갖고 있든 버려야 된다 하는 세 가지가 있을까요? 실질상 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요? 내가 경험해본 바는 솔직히 집안에는 버려야 할 것은 있어, 없지는 않아. 근데 조화꽃, 모닥집에 오면 조화꽃이 굉장히 많아요. 조화꽃은 왜 있느냐 하면 신령님들이 여기에 자중을 하시고 앉아 계신다라고 해서 조화꽃을 많이 올려놓거든요. 근데 평상시 집안에나 사업장에 조화꽃들을 올려놓으면 좋지는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조화꽃 위에 귀신이 앉아 있거든. 그래서 될수 있으면 내가 집안을 아무리 예쁘게 꾸미려고 하더라도 조화꽃은 버리시고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일부러 조화꽃을 걸어서 말리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꽃 또한 좋지가 않아. 그래서 그꽃 또한 버리셔야 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또 하나 또 질문 드릴게요. 그러면 자, 정말 많아요. 말구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해바라기 사진 뭐 이런 것들 되게 진짜 많이 알려져 자, 있잖아요. 말이라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말하고 맞는 띠가 있어요. 말은 어떤 띠가 좋고 어떤 띠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예를 들어서 가령 쥐띠하고 소띠는 양하고 말하고 맞지가 않거든. 쥐띠가 있는 집안에는 그 말, 영상 이렇게 이거 있지, 액자 같은 거 놓으면 좋지가 않겠죠. 집 앞에 부적이 걸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, 사실. 근데 그게 물론 어딘가에서 분명히 부적을 만들어 오셨겠죠.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6년째 앞에 걸려있거든요. 부적을 신에서 내려주시는 부적은 굉장히 합수가 잘 돼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부적이에요. 근데 이상한 걸 갖다가 뭐 여기 뭐 부정을 뭐 퇴치하라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막 대문에다 붙여놓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. 그런 거나 좀 버려. 나는 그게 진짜 웃겨 가면은. 근데 차라리 보조를 지니고 다니세요, 내 몸에. 그 보조라는 거는 나를 지켜주시는 숨어있는 수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런 거는 내 몸에 지니는 건 괜찮는데 막 쓸데없이 붙여두는 건안 돼.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 있잖아. 그걸 왜 붙여놔? 모르게 붙여놓으면 돼.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놔야 되는데 막 대문짝하게 막 붙여놓는 손님들도 있어, 간혹 가다. 그것 좀 제발, 제발 하지 마요. 그리고 우리가 종교가 다 다양하잖아요.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난 성격이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. 만약 우리가 이제 여기를 갔어.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식당을 갔어. 근데 나는 이런 걸 믿는 사람이야. 근데 막 영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써져 있잖아. 그것도 나도 싫어. 그쵸? 교인들은 왜 그거 싫다고 나한테 우리한테 막 추타해? 그러면서 왜 자기네들은 왜 그러나? 그것도 마찬가지야. 될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락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안 했으면 좋겠어. 자기네들은 하면서 왜 우리들한테 막, 아,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당장 찢어버릴게요, 가서. 요즘에는 부적, 당장 가서 찢어버릴게요. 그러실 필요는, 부적은 찢어버리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태워버리겠습니다. 태워드려야 그쵸. 돼요. 말을 네, 성급하게 하셔서. 그렇죠. 알겠습니다.